안녕하세요, 지우입니다. 제가 어딜 가는 걸까요? 지금은 6시, 거의 6시죠? 샵을 가고 있고요. 저의 더블 트러블 첫 무대를 준비하러 가는데 이번 무대를 위해서 페이크 타투를 하면 어떨까, 좀 거기 그런 거에 어울리는 무대여서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어제 싹 다 지워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. 왜냐면 제가 내 가슴팍에 예쁜 하트와 어떤 문양을 새겼는데 카드 문양을 새겼거든요. 이 카드는 나의 가슴속에 항상 새기겠다 해서 새겼노라. 근데 지워졌노라. 아무튼 나 자고 일어나니까 더 지워져 있더라고. 이 때처럼 계속 밀려.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펜으로 타투이스트 분이 다 일일이 작업을 해주셨어요. 근데 또 이제 샵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지워진 부분 아예 그냥 스티커 그냥 떼버리고, 펜은 좀 덜 지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조금 지워지긴 했지만 멀리서는 안 보이겠지. 이거 위에 파우더 처리하면 더 가뜩이나 안 날 것 같아서 이러고 끝나. 그렇다고요. Hey, Dr. Baby. 저도 좋아. 너만 있다면 baby. 저도 좋아. 너랑 벽에 갇혀 몸부림쳐 상처나도 또 삼할 수 없는 울림. Love goes hot and crazy. 다시 또 Love goes hot and crazy. 저번에는 타조였잖아요. 오늘은 백조야. 타락한 백조. 열일 중이시죠, 저희 스태프인데. 이거 봐요. 금방 보여줬어. 나 너무 열일해서 제 친구들이에요. 멋있죠? Hey Dr. Pepe. Hey Dr. Pepe. Please with me. 그림 같은 구름 푸른 꿈에 부른 Stay with me. 어둠 속에 숨은 내 위한 멜로디. 떠나가지 마. 날 혼자 두지 마. Hello, 어떻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번째 파트너도 현승 선배님이 돼가지고 짤막하게 회의를 하고 지금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. 곧 무대 클립도 올라갈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. 오랜만에 이제 대면으로 공연을 했는데 뭔가 굉장히 긴장이 안 됐는데 갑자기 관객분들을 보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. 얼른 빨리 우리 팬분들도 만나가지고 콘서트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 자리에 우리 슬로건이나 팬분들이 오셔서 박수와 함성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오늘도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, 앞으로 또 여러 무대가 또 남았지만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해볼게요. 그러면 저는 이제 귀가해보겠습니다. 안녕.